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최동석입니다. 서해부 쪽이 붓고 아팠다면 그 부위로 염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피부 종기 혹은 림프절염 등의 가능성이 있겠고, 당분간 컨디션 조절, 면역 관리에 힘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궁의 근종은 서해부 염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듯합니다. 아이를 가지셔야 한다면 자궁 근종의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위치 또한 중요하니 아기를 갖기 위한 준비로 치료가 필요한지 담당 산부인과 선생님과 의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막 하에 위치한 근종이라면 난임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치료를 즉시하는 것이 향후 임신에 도움이 되겠고, 수정란의 착상과 관계없는 위치라면 조금 더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라면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향후 임신 계획이 있으시니 자궁 적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수술 치료로 하이포시스를 이용하여 복부를 투과하는 초음파 에너지로 자궁 근종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시술이 적합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